자, 우리 플리커 릴레이회로인데요. 다음 동작을 설명하여 조작회를 접점 완성하시오. 자, 플리커 릴레이가 사용됐다는 건 뭐예요? 똑, 딱, 똑, 딱,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바로 플리커 릴레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천천히 보면서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PB1을 누르면 MC1과 MCT1이 여자되고 MC1의 접점 위에 GL이 점등된다. 일단 조건 첫 번째 나왔어요. 뭐? 원 누르면 원이, 그리고 GL이. 자, 그러면은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얘를 눌렀대. 그랬더니 여자, 그리고 뭐예요? 그쵸. GL 여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뭐? MC1. 그쵸? 그리고 자기 유지 필요할 테니까 MC1. 벌써 이만큼이 채워놨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1 설정 시간 후 MC2와 2. 플리커 여자 MC2의 접점에 의해 RL이 점등. 플리커 B 접점에 의해 YL이 점등되고 부전은 얘와 교차로 동작하고 동시에 MC1은 소자되어 GL은 소등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정 시간 후 얘가 여자. 그러면은 이쪽에 MC2가 아니죠. 이쪽에 우리 타이머, 한시 동작, 순시 복기, 그리고 여기가, 그쵸, MC2의 자기 유지. 자, 그리고 이쪽에 레드 램프가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MC2. 자, 이거 지운 거 제가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다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리고 아까 B 접점에 의해서 얘가 먼저 동작한다고 했으니까 플리커 릴레이를 넣으실 때도 이쪽에 B 접점, 플리커 릴레이. 그리고 이쪽이 A 접점이 되겠죠. 왜냐, 왔다 갔다 동작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요놈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수험생분들, 물론 이제 다음 설명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일단 이 정도는 예측할 수는 있어. 내가 만약에 마지막 걸안 읽었어.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가지? 이건 뭘로 예측하냐? 계정기 보면 전자줍기나 계정기를 봤을 때 접점이 없는 걸 절대 사용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서, 이건 한 가지 팁이에요. 시험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접점 넣기야. 그런데 모르겠어요. 한 군데가 비었는데 모르겠어. 그럼 일단 뭘 의심하자? 밑에 있는 계정기들을 의심하면 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얘 접점 있어. 얘 접점 있어. 얘 접점 있어. 얘 접점 없어. 그쵸? 그런데 이쪽이 얘 A 접점이 오면은 어떻게 돼? 동작을 할 수가 없어. 이 회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뭐냐면은 T2 설정 시간 후 이쪽이 다 소자돼 버린대.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시면 돼? T 설정 시간 후 소자되는 한시 동작 순시 복기 우리 B 접점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접점은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 그쵸? 왜? 여기 순시 접점을 넣을 수도 없고 B 접점을 넣어야 되고 왜? 얘가 여자 되니까 무조건 얘 접점은 들어가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조건이 없어도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건이 명확히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험생분들 지금 쭉 한번 각종 릴레이가 들어가 있는 회로들을 풀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해도를 요하는 문제, 그리고 약간씩 변형된 문제들이 최근 출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접점 넣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접점 넣기 문제는 스타팅 자기 유지, 스타팅 자기 유지. 선생님, 이게 왜 스타팅이죠? 스타트 시켜주잖아요. 한시 동작으로. 그렇죠. 타이머로. 그리고 여기도 뭐 A 접점. 윗단에 B 접점으로 들어온다는 건 바로 전원이 인가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뭐 일반적으로 B 접점 라인. 그런 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파트에서는 우리 뭐예요? 용어에 관한 게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의 특성 아니면은 뭐 타임 차트 그리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중점을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더욱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